네, 지난밤새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 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51분경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24층짜리 오피스텔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4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9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5시 54분경에는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한 철판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큰 불이 잡혔는데요. 이 불은 공장 1층에서 불이 시작되어 인접 공장으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공장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 90여 명과 무인 방수탑차 등 차량 35대를 투입하여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새벽 시간대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 설비들과 건물 벽면이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호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 53분경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철근 가공 공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60대 남성인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지게차와 충돌하였는데요. 이 남성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으며 출동한 공단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 8시 48분경에는 연수구 송도동에서 바닷가에 정박 중인 바지선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정박 중인 바지선 안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2.5m 높이에서 추락하였는데요. 추락 당시 충격으로 머리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출동한 송도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변에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와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때 정확한 주소와 화재가 발생한 위치나 사람이 내부에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화재 신고 후에는 화재 상황에 따라 공장 내부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공장 내부는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피난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두시고 직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피난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